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2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몸된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는 복된 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일꾼들의 가정과 개인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며 번영하고 창대케 되어 주의 앞에 더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시무장로로서의 모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께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덕을 기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최성규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원로 목사님 입술을 통해 오늘 임직하고 퇴임하는 모든 일꾼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슴에 평생에 기억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깊은 소리 베들렘 찬양대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순서로 안수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헌신 봉사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3서 2절,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그리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것을 깨끗이
찬양 잘했죠? 네. 더 뜨겁게 한번 박수 더 해줘요. 우선 먼저 성구를 수정해야 돼요. 두 번째 성구 시편 1편 1절로 주문이 나오는데 시편 1편이 아니고 시편 133편 1절이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 다 모였어요. 그죠? 은퇴자님, 또 장로 되시는 분, 또 명예 장로가 되시는 분, 안수집사가 되시는 분,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 명예 권사, 서리집사로 임명되는 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또 여러분들은 뭐니뭐니 해도 자랑스러운 인천순 모범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뭘까? 뭘까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우리 손에 가까이 있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정말 복 중에 복이 이 거룩한 성경이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맞죠? 또는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걸 뺄게. 성경은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설교. 그죠? 또 뿐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아시는 대로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권? 네. 신약 구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66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헷갈리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확인하시고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노트에 잘 기록해 놓으세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1189장. 그 다음에 절수로 따지면 구약은 23145절, 신약은 7957절. 그래서 총 31102절. 요건 잊어먹어도 좋아요.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성경 66권을 잘 만난 사람은, 성경 66권을 잘 만난 사람은 인생을 틀림없이 성공했어요. 틀림없이 성공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 얘기는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성경 66권을 잘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됐어요. 범사가 잘 됐어요. 강건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8월 첫 주에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 아산병원에 황달기가 있다고 가야 된다고 갔어요. 결국은 치자암 증세가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안 죽고 살아왔잖아요. 그때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 주시는 말씀, 성령, 이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최성경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학벌도 없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다. 그런데 성경은 잘 만났구나. 정말 성경은 잘 만났구나. 성경을 잘 만났구나. 그 중에서 내 인생이라고 그러면 인생, 내 목회라고 하면 목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새 말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새 절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새 기둥으로 할까? 새 가지로 할까? 그러다가 기둥 그러면 묻히는 데가 달라. 그러나 가지 그러면 묻힌 데가 같아. 뿌리가 같아. 그래서 세 가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사람도 영, 혼, 육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달걀도 껍질, 흰자, 노린자입니다. 녹으면 물이 되고 얼으면 고체, 얼음이 되고 이것을 끓이면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가지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의 성경을 저는 꼭 세 가지로 나눠보자. 세 가지로 나눠보자. 첫째가, 나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저의 스승 되시고, 1년 전에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주신 말씀, 일평생 애치신 말씀, 오늘 요한삼서 2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정의 목사님 한 평생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전해준 요한삼서 2절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죠. 제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치료자야. 또 예수 믿었지? 네. 성령 받았지? 네. 너 열심히 복음 사역 전했지? 네. 너는 분명히 영혼이 잘된 사람이잖아. 네. 그럼 너는 방언할 수 있어. 치료받을 수 있어.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66권 중에 두 번째 제가 받은 말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제가 73년도에 구원 받았어요. 33살에. 제가 79년도에 39살에 여유순도 옥회 수련전도사가 되었어요. 수련전도사가 되어진 첫날 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초청 강사로 이만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동안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능선에 8부 능선까지 왔다면 이제 그 8부 능선을 넘어서 이제 대형교회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기 목사, 최자신 목사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 재직들,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제가 구원받은 성구가 요한삼서 2절이라면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받은 말씀이 이만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이때부터 연합이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함께라는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받은 말씀 디모데 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 이끄는 소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날짜가 언제입니까? 1995년입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목회를 198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인천에 와서 12년 만에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에 난 돈이 3천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제 청년이 다 효자, 효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 운동만이 아니라 이제 연합 운동만이 아니라 효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효 운동을 했습니다. 효가 HYO로 표시했습니다. Harmony of Yemen입니다. 그때부터 하모니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낼게요. 성경을 치우쳐서 알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인생도 목회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알면 모든 이단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이단이 나옵니다.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솔직하게 요한삼서 2절만 전했으면 여러분들 쉽게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강단은 요한삼서 2절만 하면 안 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표운동을 해야 된다. 표운동을 해야 된다. 그 젊은 며느리 되는 지역장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효운동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시어머니 좀 만나봐. 시아버지도 좀 만나봐.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랬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명령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할 걸 명령하셔서, 목회서신에서 명령하셔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효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미워하려면 다의 목사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미워하든지 성경을 미워하든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장로님, 장님은 2년마다 하니까. 스승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과 신학을 그때 시간도 없는데도 막 빨리 해가지고 전했어요. 나는 그때가 내가 재직 장로장님 예배 설교가 마지막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안 죽고 제가 사고 남았어요. 이번에 대목사님이 또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한 설교 중에 지금 제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안전하면 도저히 내가 죽을 기회가 와도 못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사랑합시다. 성경 바로 바릅시다. 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안수입사 회장이신 윤채중 안수입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2023년도 장로장님 및 재직 임명 감사 예배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특별히 최승규 목사님 세 가지라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과 나갈 길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방침에 따라 교구위원장, 의료성교위원장, 출산장례위원장 등 여러 곳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김시관 장로님께서는 2008년 장로장립을 받으신 후 현재까지 15년간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방침에 따라 청년사역위원장, 재정위원장, 가정사역위원장, 장로회 부회장 등 여러 곳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장기영 장로님께서는 2008년 장로 장립을 받으신 후 현재까지 15년간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 재정위원, 새가족실장, 신앙훈련위원장 등 여러 곳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박동학 장로님께서는 2016년 장로 장립을 받으신 후 현재까지 7년간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 재정위원, 연합남성교회, 교회 봉사위원장 등 여러 곳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패 및 선물 증정은 당회장 최영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감사패를 우리 장로님들께 드릴 겁니다. 시무장로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70세가 되면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법에 따라서 당회원이 아닌 분들이 됩니다. 그 얘기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그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당회원으로서의 일을 내려놓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방식으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래도 당회원으로 수고하셨으나 이제는 그만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껏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감사패를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 감사패 뒤에는 우리 온 교회가 감사를 드리지만 대표로 두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로 목사님 성함이 있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잘 세우신 분들이고요. 또 어쩌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감사패는 제가 읽을 겁니다. 제가 읽을 거고요. 우리 감사패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감사패 읽겠습니다. 감사패 김만성 장로님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인천수목교회 장로로서 교회 부흥발전에 헌신하셨으며 특히 2002년부터 현재까지 21년간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 봉사함으로 충성된 일꾼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회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9일 인천수목교회 원로목사 최성규, 장례장 목사 최도봉.
감사 때 김식원 장로님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인천수목회 장로로서 교회 부흥발전에 헌신하셨으며 특히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 봉사함으로 충성된 일꾼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19일 인천수목회 원로목사 최성규, 당회장 목사 최영호. 귀하께서는 인천수목회 장로로서 교회 부흥발전에 헌신하셨으며 특히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 봉사함으로 충성된 일꾼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19일 인천수목회 원로목사 최성규, 당회장 목사 최용훈. 감사합니다. 박동학 장로님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인천수목회 장로로서 교회 부흥발전에 헌신하셨으며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시무장로로 교회 목회 방침에 따라 봉사함으로 충성된 일꾼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9일 인천수목회 원로목사 최성규, 당회장 목사 최용호. 신앙의 본이 되고 또 헌신하는 본이 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세요. 예, 우리 장로회에서요 꽃다발을 드리는 것 같으셔요. 그래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순서로 장로 장림식을 갖겠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인천지방의 총무이신 이광규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방회장 김성일 목사께서 장로 장립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 장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는 장로 장립 대상자께서는 관계상 앞으로 나와 좌우로 정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명합니다. 박승태 안수집사님, 백승엽 안수집사님, 김광영 안수집사님, 최준석 안수집사님. 이쪽으로 가운데로.
조금 더 가운데로 좀 센터를 맞춰서 한 칸 더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안 보이는데. 자, 오늘 여기 서 있는 임직 받는 장로 대상자들께서는 본교회 공동회의 투표를 거쳐서 본교단 인천지방의 장로고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로고시 합격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직 받는 장로님들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임직 받는 장로 대상자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과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증인들 앞에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 큰 소리로 서약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조금 더 아멘 소리를 허수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 질문합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계 선교에 힘쓰고 교회를 맡기며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면하며 성실히 사역하시기로 작정합니까? 아멘. 예, 아멘. 큰 소리로 서약에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자, 이번에는 본교회 교인들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 큰 소리로 서약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박승태, 백승혁, 김광영, 최준성님을 본교회 장로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으로 서약으로 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그 저기 방석을 갖고 올라오십시오. 가운도 갖고 옆에 올라와주십시오. 자, 가운 옆에 놓으시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을 자세가 이렇게 바랍니다. 자, 임직받는 장로 대상자께서는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을 것입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인천지방의 징경회장님으로 구성된 안수위원들의 안수를 받을 텐데 안수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님께서도 장로님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인천교회 장로 장님의 재직 임명식을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의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영동의 건물 끝내 주시옵소서. 주임 주신 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이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동안 사랑하는 지체들을 회개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 죄에 올렸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지혜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어머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남편 아버지 유산시켰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다른 엄마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도둑질을 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를 거짓말 시켰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세물건을 담아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이 예수의 몸으로 씻어주시옵고 성령의 물놈을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몸된 죄를 잘 섬기고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우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승태, 백승엽, 김광령, 우리 최준석,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 안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장로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의 장로로 세우셨으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함에 마음껏 쓰게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에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하는 그 사역 속에 협력자로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세우며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내 힘으로 안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합니다.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소원을 품을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승태, 백승엽, 김광령, 최준석을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장로 따운 책임이 앞서리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서 주십시오. 아까 같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쪽으로 쓰십시오. 원래 처음 하는 것은 이렇게 어색합니다. 자, 이제 공포함과 동시에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앞으로 심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님으로 받아들인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인 인천 지방의 권위를 받아 박승태, 백승혁, 김광영을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가 된 것을, 최준성님을 인천 순복음교회 교회 명예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장로 장립 증서 및 장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태 장로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장립 증서 소속 인천 순복음교회 성령 박승태. 위의 사람은 본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인천 지방에 소속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인천 지방의 지방회장 목사 김성일. 이어서 장로 장립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박승태, 귀하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왔으며 성스러운 직분인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주후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지방회장 김성일 목사. 백승혁 장로 나오시고, 장로 장립 증서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로 장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광영 장로 장립 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장로 장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 임직회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장로 임직회입니다. 장로 임직회 성명 박승태.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의 본이 되기에 인천 순복음교회의 장로로 임직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9일 인천 순복음교회 당회장 최용호 목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성명 백승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께 성명 김광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임직회 성명 최준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집사 안수식을 인천순복음교회 사회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축하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장로님들 성령 인사.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부 순서로 집사 안수식을 갖겠습니다. 안수위원장으로 통교회 당회장이신 최용호 목사님, 안수위원으로 최용성 목사님, 임준희 목사님, 강희원 목사님, 엄기영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중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식 집사님, 김승근 집사님, 이준행 집사님, 중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뒤쪽 앞으로, 제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선서를 받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말은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아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고 서약을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합니까? 네.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충만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당회의 지도에 순복하시겠습니까? 네.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받들며 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서약을 다 받았으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회 성도님들도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인천수목교회 성도님 황교식, 김승근, 이준행님을 본교회 안수집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고 협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위원들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안수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이제 안수집사로 그리스도의 운행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운행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일꾼을 우리 인천순복에 보내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또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사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할 겁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황교식 김승선 이준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인천수목교회 예수님으로서 오십니다. 하나님 재림으로서 아버지 사명과 만족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사에도 충만한 믿기를 얻으시며 아버지 맡은 바치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이 인도하셨다면 내 귀한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단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처음으로 지어서 아버지의 삶의 성경으로 아버지 오늘 지켜드리는 아버지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충성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을 구하고 아버지의 성실과 순종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 아버지의 주제를 활동하며 아버지의 바른 교회 넘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황교식 김승근 이준행 집사님 이제 주께서 또한 안수하시며 기름 부으시니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껏보다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맡은 책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을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또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식, 김승근, 이준행님은 이제부터 인천순복음교회 안수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증 그리고 안수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교식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집사 안수대 성명 황교식.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 집사로 안수받게 됨을 기념하고 축하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9일 인천순복음교회 당회장 최용호 목사. 집사님, 황안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임명장입니다. 귀하를 본 귀한 집사를 임명합니다. 우리 집사님. 좋은 걸로 하나를 하지요. 집사 안수패 성명 김승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승근 안수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 안수패 성명 이준행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준행 안수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쪽으로 서셔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드릴 겁니다. 황교식, 김승근, 이준행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꾼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안수 집사님이 되신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인사. 먼저 권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중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순 집사님, 서정순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정영갑 집사님, 김승복 집사님, 김옥분 집사님, 양미애 집사님, 김금자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김향란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고병숙 집사님, 방계숙 집사님, 차은경 집사님, 최현희 집사님, 하헌리 집사님, 한성분 집사님, 유건숙 집사님, 정영옥 집사님, 고정혜 집사님, 성영숙 집사님, 손옥선 집사님, 정영경 집사님, 양태욱 집사님,
강미한 집사님, 김준자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박혜경 집사님, 심영숙 집사님, 안영희 집사님, 박윤정 집사님, 박선미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 이상 33명입니다. 이어서 명예권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이도순 집사님, 고인자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정인순 집사님, 황순윤 집사님, 이상 5명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권사 추천 받으시고 이제 또 권사로 안수 받으실 명예 권사로 안수 받으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거의 다 서셨죠? 예쁜 한복 입으시고 머리 다들 올리고 오셨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합니까?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의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당회의 지도에 순복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받들며 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전도에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서약을 다 받았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여기 정영옥 집사회 32명을 권사로, 이도순 집사회 4명을 명예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좇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고 협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하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껏 수고하오신 우리 집사님들이세요.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또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귀한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권사의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평생을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종교와 성교들을 섬겨 아버지 귀한 집사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기도를 받습니다. 권사님 직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직분입니다. 아버지 더 많이 헌신할 직분입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님의 길을 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님 세 명의 권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섯 명의 명의 권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손을 세우시니 하나님이 이 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루살이 지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주의 귀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명 들어올 때를 꺼주며 나눠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자손이 모르는 바에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속과 감사하는 바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사 하나님의 기념을 취업하는 권사님들에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목대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봐야 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삶의 동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보이지 않으며 아버지의 손을 펴 아버지의 도움을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 부르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 잘 되가시는 범사가 잘 되가실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모든 수가 주님 안에 실망을 보시려면 주님의 손에 드릴 줄 믿사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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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올리며 귀하고 복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분들 숨쉬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수고하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랐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또한 감사하며, 이제 또 권사의 직분 새롭게 받았으니 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하늘에 놀랍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옵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주의 능력의 위대함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권사님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자손이 복을 얻는 귀한 은혜를 또한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맺어지는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꾼을 교회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정영옥의 32명 이도순의 사명은 이제부터 인천수목원교회 권사와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명예권사님 한 분에게만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많아서요.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라와 주시죠. 대표, 권사님 대표입니다. 임명장, 소속 간석교구 성명 정영옥, 귀하를 본교회 권사로 임명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인천수목회 담임목사 최용홍.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권사님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영옥 권사님입니다. 임명장 소속 조림남천교구 성명 이도순, 귀하를 본교회 명예권사로 임명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인천수목교회 담임목사 최용복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고 헌신할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교회 권사라는 일꾼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또 함께 협력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길 귀한 성도님들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기실 분들이고요.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분들입니다. 정말로 반갑게 또 서로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인사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예쁘게 인사하실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고 또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임 권사님들 그리고 명예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사.
치마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네, 호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남성 서리 집사 대상자입니다. 이동희 성도님, 유경규 성도님, 구용섭 성도님, 박광현 성도님, 김대욱 성도님, 배상만 성도님, 정상복 성도님, 이상원 성도님, 조영은 성도님 이상 9명입니다. 여성 서리 입사 대상자입니다. 김정순 성도님, 나동아 성도님, 장영옥 성도님, 김예원 성도님, 김지윤 성도님, 윤인호 성도님, 이은양 성도님, 박희경 성도님, 임순현 성도님, 심포니 성도님, 김진희 성도님, 고은별 성도님, 전은희 성도님, 김은지 성도님, 박희연 성도님, 오은주 성도님, 이아영 성도님, 이영옥 성도님, 임주은 성도님, 황순옥 성도님, 김산나 성도님, 김순애 성도님, 김은자 성도님, 유은숙 성도님 이상 24명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카메라는요 저 앞에 다니 주실 필요 없고요. 우리 저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 되신 분들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예, 더 줌으로 당겨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셔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신앙에 어쩌면 첫 발걸음들을 떼신 분들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쩌면 처음으로 대단한 결단들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되는 우리 귀한 성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쓰임받은 귀한 신앙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들 제가 사역을 맡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실 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듣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의 본분 그리고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권사님들과는 다르시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받들며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전도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성도님들 또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소약해 주시오. 인천 수목의 성도님 조영회 32명 본교의 서리 집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협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주의 부르심에 한 걸음을 옮겨 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서리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과 달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함으로 성도를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서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사오며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여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사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첫 걸음 내어 뛰었으니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공포할 겁니다. 조영은 외 32명은 이제부터 인천 순봉교회 서리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리 집사님들이고요. 장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서리 집사 대표에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소속 3040 교구 성명 조영훈 귀하를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9일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최용호. 임명장 소속 삼산 발산 교구 성명 김순애 귀하를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9일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최용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 서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할 거고요. 우리 서신 집사님들 앞으로 인사하시면 돼요. 그래 카메라가 여러분들 잡을 겁니다. 카메라 이쪽 잡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인사를 받으시고요. 뜨겁게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인사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7부 순서로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지직으로 안수 및 임명받으신 분들께 본교단 구총회장이신 신덕수 목사님께서 건면의 말씀을, 본교단 인천지방의 징병회장이신 최익규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임직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뒤로 서십시오. 권면을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서서 받는 겁니다. 반대 같으면 앉으라고 그러겠는데 오늘 끝까지 서서 들으십시오. 가정에도요,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30년이 행복합니다. 믿음 좋은 분들과 들어오면 3대가 행복하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을 세우면 본인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을 받고 조그만 사람 조금 받고 많이 하면 많이 받고 두 번 안 할 겁니다. 한 번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는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우리 직장에서 신입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래요. 뭐가 정답이냐?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오래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권면하겠어요. 첫째로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지금과 굉장히 간격하지요. 아, 내가 부족한데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네. 그런 마음 드시지요. 예,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한 3년째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다 교단이 많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멸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1등과 2등과 3등의 상이 받습니다. 4등이 아닌 상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심느냐,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걸 믿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1시간 25분 기다렸기 때문에 길게 할 겁니다.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타교단 장로님이 천국을 갔대요.
하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기교회 집사가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코스류를 쫙 넣더래요. 코스류.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야, 저 집사도 저렇게 반 음식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래 나는 장로인데 기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짜장면 하나 닦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집사는 저렇게 먹는데. 근데 그게 올 목사님 얼마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교회 올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잔소리하지 말고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요. 천국은요 직분대로 상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한 대로 받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 이름값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캐도릭에서는 용세를 받으면 세례명을 줍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름만 바뀌면 뭐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죠. 네. 이름만 바뀌면 뭐합니까? 인간이 바뀌어야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거기에 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름값을 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그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남보다도 헌금도 해야지 주머니도 지갑도 더 열어야지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는 주일 아침에는 안 받으시겠죠. 찬양 예배도 쉬시고 수예배도 쉬시고 철야예배도 쉬시고 새벽기도 절대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부터 더 열심히 내 뒤에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에 장로님 임직 받은 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나? 하나님의 이름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쓰셨지만 더 많이 애쓰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권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저는 축하하러 왔습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 임직받는 또 모든 세번의 장로님과 임직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꽃입니다. 꽃이 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꽃은 향기를 내야 됩니다. 꽃이 향기가 없으면 꽃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그 직분에 맡은 바의 향기를 교회에게 또 세상에게 나타내고 그 향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향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꽃은 뭘 만들어냅니까? 꽃이 피고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직분이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존중받는 직분은 첫째는 목사님을 존중을 하고
또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를 존중해드리고 기도해드려서 교회가 교회들이 하는 일을 맡은 것이 직분감이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 세 번째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직분자가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아마 우리 인천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인천의 상징과 같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을 나타내고 내게 주어진 그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최영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도우며 기도하며 또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받은 분들을 대표해서 김강영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답사 2023년 장로 장림 및 재직 임명 감사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주변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며 눈물의 기도로 생명력이 넘치고 열정적인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임직자들은 이 직분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임을 깊이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각오와 다짐을 결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오직 담임 목사님의 두 팔만 붙잡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데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이 되는 복된 교회를 섬겨서 많은 복을 받았으니 증인되는 교회로 나가는데 모든 임직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인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며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선한 청빙의 삶을 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일정에 차질없게 수고해 주신 교육자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2023년 2월 19일 임직자 대표 김광영 장로. 인천순복음교회 2023년 장로장님 및 재직임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최성규 원로 목사님, 최용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덕수 교단 부총회장님과 인천지방의 안수희영 목사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직 임명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마친 후 바로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순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순으로 진행될 터인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본인 촬영 순서가 될 때까지는 꼭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 후 강의장 최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2023년 장로 장림 및 재직 임명 감사의 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같이 사진 찍을 거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앞에 움직이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은이 여사님. 네, 강사님들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 둘이 서 있다가 내가 꽃다발을 날 주고 꽃다발을 들어. 여기 같이. 아 아니에요. 네 좀 못해. 네. 아, 5년을 달아야 되잖아. 엄마가 여기서 찍어줘. 꽃다발 두 개 다 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회장님이죠. 고맙습니다. 네.